자, 오늘은 핑거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웅이 친구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핑거힙의 동작, 기본적으로 일단 들고요, 스쿠터를 들고. 그러면 이제 스쿠터가 약간 뒤가 무거워서 약간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딱 바를 밀면, 예, 수평으로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 점프를 이 상태로 뜨다가 살짝 순간적으로 딱 손을 밀면 수평으로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평이 되자마자 손으로 탁 치는 겁니다. 물론 이걸 공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탁 쳐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땅에서 내렸다가 들면서 탁. 그래서 이 동작을, 이게 구분져 있지만 순간적으로 데크를, 점프를 뛰었다가 수평을 만들 수 있게 살짝만 빠른 동작으로 탁 밀고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려서 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데크를 칠 때 잘못 치면 여기에 그립 테이프에 싹 손이 이렇게 닫혀요. 까지니까 정확하게 칠 수 있게, 정확하게 딱 데크 옆면을 딱 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파크에서 한번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딱. 아씨, 눈빠. 자, 기도할게요. 아, 핑거 힙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이게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렸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딱 데크를 수평으로 만든 상태에서 빨리 쳐야 돼요. 손으로 빨리 치지 못하면 데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데크를 딱 쳤을 때 몸이,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딱 손이 보면 순간적으로 내려가면 안 돼, 손이. 아씨!